갑상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, 사실 갑상선, 아, 좀 피로하다. 아, 나 요즘에 너무 지쳐. 피로함이 자주 와.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보통, 너 갑상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? 근데 정작 있잖아요.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. 여기 뭐 어디쯤 되는 것 같은데, 어디인가요, 정확히?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이게 이제 갑상선 모양인데, 그 나비 모양이라 해가지고 그 나비샘 또는 이제 나비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, 갑상선이란 이름을 명칭을 붙여진 이유가 옛날 고대 그 그리스 시절에 갑상선이란 조직 자체를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 그 아담 째뿔이라고 그러죠. 남자들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, 이 부분 자체가 이 부분인데, 이 모양이 그리스 전투사들 그 방패 모양이라고 해서, 갑상선의 갑자가 방패 갑자입니다. 그래서 방패 모양, 갑상선 방패를 모양으로 한 연골이 있다 해서 갑상연골이란 조직 자체를 먼저 이름이 붙여줬고, 그 이후에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기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, 그 기관 자체가 갑상연골 아래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갑상선이란 이름을 붙여지게 된 겁니다. 나비 모양이지만 어떤 기능적인 이름이 붙여진 거네요. 그렇죠. 예. 모양 상태 때문에. 네. 그래서 위치는 우리 쇄골, 그 쇄골에서 한 두 마디 정도 위에 있고, 크기로 볼 때는 저 장경으로 보면 한 2-3cm, 한 3-4cm 정도 보겠죠. 갑상선이라 하면은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, 이 역할이 좀 궁금해요. 갑상선이 뭐 통로 같은 건가요? 우리 몸의 심장이 자동차 엔진이라고 얘기하면 갑상선 호르몬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소량이, 우리 몸에 소량이 필요한데, 없으면은 우리 신체 자체가 삐걱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모질하면은 피곤하기도 하고, 또 갑상선 기능 항진 많이 분비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모든 활력들이 조금 증가되면서 땀 많이 나고 숨이 헐떡헐떡거리기도 하고,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, 기능 저하증은 뭐 한 2-3일 굶은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는 마사 귀찮아지고 그냥 죽순 쓰러지고 싶고 뭐 그렇다 보시면 돼요. 갑상선 질환,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종류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크게 내과적 질환이랑 외과적 질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, 내과적 질환이라 함은 이제 약으로 조절하는 거고요. 외과적 질환은 저 같은 경우, 제가 진료하는 것처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내과적 질환은 갑상선 기능 저하, 기능 항진, 또는 아급성 갑상선염, 뭐 그레이브즈병 뭐 등등 말씀드린 대로 약으로 조절하는 질환이고, 외과적 질환은 혹이 있다 없다, 혹이 암이다 또는 양성 종양이 크다 또는 그레이브즈병이 조절이 안 돼서 결국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, 그런 경우 이제 수술로 장기를 제거해야 되는 질환은 이제 외과적 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.